임재범 선배님께서 인정한 보컬 트레이너 맞고요. 목소리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? 아, 저는 목소리만 들으면 아, 저 친구 노래 좀 하겠구만 이래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일부러 조금 안 했거든요. 사투리 때문에. 아 들리시죠 이제 사실. 그래서 일치가 안 된 들리시죠. 거죠. 이제 일치가 되는 그쵸? 건가?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 속단하긴 이릅니다. 노래를 들어봐야 저분의 정체를 알 수 있죠. 제가 준비한 노래는 임재범 선배님의 고해입니다. 아~ 과연 그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. 아 이거 진짜 노래방만 가면 남자들이 꼭 부르는 노래잖아요. 윤두현 러브레터에서 사진에 KBS 붙인 거 아니시죠? 아 요즘에 그런 어플 있어요. 임재범 씨 아니야? 말도 안 돼요. 어떻게 노래 잘하는 뭉샤, 뭉샤. 아, 못 보겠어. 어찌합니까? 어찌합니까? 아, 맞다. 아니, 내가 뭐라 그랬냐? 아, 대박이다. 어찌합니까? 아, 맞다. 아니, 내가 뭐라 그랬냐? 아, 대박이다. 이거 좀 뭡니까? 어떡해. 아니 1번 맞다 그랬잖아요. 와, 맞아. 망했어 망했어. 제가 우와. 그녀를 사랑합니다. 레전드야. 세상의 빛난도 우와. 아,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.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? 연락을 주세요. 쳐다볼게요. 그녀만은 제게 기자 했잖아요. 아, 정말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아, 거듭하고 있는데요. 임재범이 인정한 보컬 트레이너 황치열입니다. 와, 와 이름도 네, 멋있어. 반갑습니다. 나 이거. 철이 오빠. 아까 세우던 1번 1번 철이 오빠. 이 목소리만 저희가 일찍 들었어도. 그러니까. 제가 2007년도 SBS 예능 드라마의 예. OST로 선배님한테 그때 인정을 받고 아~ 예, 고해를 불렀었습니다. 와, 개인적으로 너무 소리가 아까웠고요. 맞아요. 예, 사실 네. 저런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 꽤 많지가 않은데 맞습니다. 타고난 톤이거든요. 묵혀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죄인 것 같아요. 죄. 예. 제가 이제 끝까지 남아서 듀엣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네. 임재범 씨가 같이 했었지. 야 진짜 멋진 그림 나올 뻔했네. 아, 나올 뻔했네. 아, 네. 아, 한 소절만 한다.